기도드립시다. 붉은 용과 싸우는 백마 용사들, 아버지께서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서 필경들을 괴롭혀서 미친 여자같이 만들겠다고 화살 싸우니 이 길을 피해갈 수가 없고 주님 만나는 길이요, 땅을 차지하는 길이요, 공격을 많이 받아서 많은 멸류관의 상을 받으라고 마귀를 따돌리고 선하신 모략으로 다윗 왕국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갈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나이다.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로 마귀 공격이 빗발치더라도 기록되었으리로 이길 수 있는 남은 종들 심지가 견고하고 말씀만 바라보는 정직한 종들 해산의 소구를 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참을 수 있는 인내 종들 되게 이 아침도 새 지하를 피하는 길을 주어 싸우니 읽고 들을 때에 모세 때에 20세 이하만 살았고 어른들은 둘만 살았는데 오늘 기독교 종말의 주님 재림의 날에도 어린애들은 새 시대에 갔지만 어른들은 못 간다 해 싸우니 우리는 애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고 솔직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의 용사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소리 듣지 말고 뱀의 소리 듣지 말고 예수를 공격하는 로마 제국 유대인들 말 듣지 말고 인자 예수만 따라가던 주의 제자들이 있었듯이 오늘도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말세 종들 어른을 마음을 버리고 세상 지식도 버리고 사탄의 사상 버리고 오직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기록된 말씀만 읽고 듣고 전할 수 있는 참되고 신실한 종들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15장입니다. 15장은 새 지하를 피하는 길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사복음서에는 보통 이적이지 크다는 말이 없습니다. 첫째 이적, 뭐 둘째 이적, 뭐 물이 포도주 됐다, 뭐 왕의 신하에 병이 고쳐졌다 이런 이적들은 작은 이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 하신 이적들인데 계시록에는 큰 이적. 자, 12장에서 헤레데분 한 여자가 있는데 큰 이적이라고 했잖아요. 큰 이적. 단체적인 구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세계적인 구원입니다. 그럼 계시록은 예수님 오실 때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그 초림의 역사는 이미 되어진 일들, 출생과 부활 승천까지 이제 구름 타고 오실 때 될 일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5장에서 하늘 본부에 예수님 하신 일이 책 받는 일, 그 다음엔 책을 받고 나올 때 새노래 부르고 6장에서 이를 때니 말이 네 마리가 나와서 활동하는데 흰 말이 두 번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7장은 그 두 번 이길 때 역사는 인 맞는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해돋는 동방에서 다른 천사가 인을 칩니다. 이 길밖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일 외에는 다른 말 들어도 안 되고 따라도 안 되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인만 딱 붙들고 견고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 어른들 다 죽어서 흔들렸어요. 시나이 반도에서 마귀가 흔드니까 다 흔들려요. 어른이 흔들리니까 애들도 다 흔들려요.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냐. 어른은 책임을 묻지만은 애들은 미성년자는 책임을 안 물어요. 그래서 요단과 건너갔어요. 그러면 인을 맞았다는 것은 중앙계단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중앙계단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 6.25 때 보면요. 사상이 잘못된 사람은요. 전쟁터 가서요. 총을 뒤로 쏴요. 아군 쪽으로. 그게 뺏기게 된 거예요. 예?
그 미국의 딘 소장이 포위가 됐거든요. 충청도에서 싸우다 6.25 때. 그 충청도 빨갱이들이 이미군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평양에 잡혀간 거예요. 예? 아니, 우리나라를 지켜주려고 미국에서 싸우란 장군을 한국 사람이 빨갱이한테 신고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누가 누군지 속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귀한테 왜 넘어가느냐? 선악과 질이 있어서. 선악과를 못 이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택한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요. 지켜주라고. 그 성령 역사에서 다 넘어갑니다. 뭐, 교회 왔다고 구원이 아니고, 선택이 구원이에요. 선택. 예수가 선택하면은 안 버려요. 안 택하면은 구원 못 해요.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뭐가 나가느냐, 그 문제 있죠. 다시 연이 나가느냐, 아니면 혼란이 나가느냐, 혼선이 나가느냐, 응? 그래서 입 맞았느냐, 못 맞았느냐.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볼수 없어요. 예. 계시록 전에도 입못 맞은 사람이 있어요. 안 전에도 입 맞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사건 보고 판단을 못 해요. 그 사람이 끝까지 가느냐, 그가 그 사람이 미혹을 안 받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사람 말을 듣고도 딱 잘라버려야 되지. 거기 충동받으면 넘어간 거예요. 혀와가 뱀말 듣고 넘어갔잖아요. 처음에. 그 마지막 때도 또 그래요. 우리는 말씀에 끌려가야 되지. 이 말씀 밖에 말 들으면 안 돼요. 또 말해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그게 입 맞는 역사요. 그 인을 다치면은 흰무리가 나와요. 5개월 끝에. 그래서 이제 8장은 환란의 동기. 나팔이 4개 불잖아요. 8장에서. 또 9장에서 2개 불잖아요. 11장에서 7개 불잖아요. 그 나팔 본 사람들 어떻게 처치할까? 16장에서 대제비를 쏟아부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정 없이 죽여버려. 이 대제비 7개인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까지 75일간 육체 심판입니다. 그렇게 공산주의 사상, 선악과 사상 따라간 사람은 이 땅에 못 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하루의 제약을 제한받고 새길 말씀 새겨서 하늘로 갔다 와야 되고, 하늘로 못 가는 어린애들은, 종족 백성들은 이제 15장 같이 예비처에 가서 3년 반 보호받고, 이제 대접 쏟을 때 75일간 쏟는데 두달 반, 그때 피하는 피난처가 바닷가 밀실입니다. 그럼 이제 9장에서는 첫째 화가 무엇이냐? 항충이 5개월 환란이다. 피하는 무기는 하나님의 인이다. 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인을 이루는 교회인데, 여기 와서도 이 구의사를 안 믿으면요, 소용없잖아요. 구의사 수륩바벨을 믿어야, 아, 내가 지금 수륩바벨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거 안 믿으면요, 다 나가요. 언제든지요. 떨어져요. 기쁨이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 영적 문제입니다. 말씀 문제인데. 그럼 우리 하나님 인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까 우리 성가 불렸죠. 19장, 다윗의 왕국입니다. 최고의 왕국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공격을 해요. 사탄을 보내가지고.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연분은 즐겨 오지만은 내가 너를 필경 괴롭혀서 신접한 자 같이 만든다는 거죠. 이 길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 마귀는 에덴부터 막 무너뜨려 와서 허락받고, 그 무너진 사람은 예수님이 왕권을 줘요. 아벨이 무너졌죠? 죽었죠? 어? 형님한테 돌에 맞아 죽었잖아.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형님이 동생을 죽여서 있어서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는 있다 이거예요. 그 우리 교회도 공격을 받아요. 마귀가요, 마귀가. 사람 할수 아니에요. 마귀가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누가 했어요? 로마 정권, 바리새 교권 했어요. 똑똑한 박사들이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왜? 자기들한테 안 맞거든요. 그 마귀가 들렸어요. 근데 예수는 왕이 됐어요. 3일 반 무덤에 있다가, 3일 동안 있다가, 우리는 3일 반. 이렇게 이제 마귀가 공격을 해야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공격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응? 잘 모르겠어요? 몰라?
내가 이제 얘기했는데 들어보니까 공격을 받는 게 좋아요? 공격하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다. 그 받고 있어요? 남을 공격했어요? 입이 썩어요. 입이 썩어. 공격하면은 썩어라 샙차샙차지 않겠죠? 혀가 썩고 눈이 썩고. 이것이 오늘 계시록 16장의 대접지향이에요. 아마겟돈에서. 그 혀가 썩었는데 어떻게 말해? 육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을 질리면 말해야 되지. 맞게 말하면 안 된다. 맞게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이 지금 세계가 용 잡는 시대가 왔는데 용이 파락하잖아요. 여러분, 이라크에 전쟁 났어요. 내전이 났어요. 미국에서 오바마가 군인을 파견해야 되겠다. 왜? 이라크 뺏기면 미국이 중대하고 손 쓸 데가 없어. 전에 파병했다가 또 철수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 반대파들이 일어나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럼 중동전기라면요. 극동전기 나는 거예요. 그럼 3차전. 금년에 될지도 몰라요. 응? 가까워서 이때가요. 응? 그런데 다시 연연하지 않고 응? 공격을 해? 그게 사탄의 이제 성신이겠어요? 응? 그러니까 구장에서 항충대들은 아주 머리털이 여자같이 아름다워. 얼굴이요. 정당성 가지고 멸류관을 쓰고 나와요. 멸류관은 아주 과장해요. 나도 스룹바벨 교회 나간다. 응? 하는데 속에는 항충대야. 그래서 시편 52편을 보면 55편에 다윗이 하나님 우리 장인이요 나를 사랑은 다 갑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운데 속에는 뽑힌 칼이 있어요. 밥 먹다가 창으로 나를 찌릅니다. 근데 도망갔잖아요. 그것이 항충대 사탄의 사명이에요. 자꾸 남을 괴롭혀요. 예수를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큰 전쟁이에요 지금요. 이 다윗 왕국은 공격받는 편입니다. 하나님이는 필경들을 괴롭힌대. 그러니까 순교를 안 할 수 없어요. 필경 괴롭히니까. 그래서 썩어 순교도 있고 살아 순교도 있어요. 그 순교는 예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10장에서 다른 천사가 적은 책 들고 나가는데 이 사상 아니면요 예언도 못하고 해도 안 되고요. 옛날 선지들이 예언한 거 종말에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요. 그게 11장에서 1260일 예언하라고 권세를 줬어요. 언제부터냐? 그거 모르면서도 가짜요. 응? 어제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라 의성의 비안이라 같은 군에 살아 고향에. 그 신림노서 목회하는데 그 자기 장도교 교단에 속한 교회가 한 70이 된다 해요. 그런데 부흥사로 다니는데 그 계시록을 전하면요. 어? 이 최대강하고 똑같으네. 그 최대강이든지 이대강이든지 계시록 전하면 되지. 응? 그 전라도 가니까 박상근 목사가 나도 아는 목사인데 이 목사님도 알죠. 이내재 목사 나라 그 당시 이제 나이가 93살이니까 전라도 수도원도 지어놓고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못하니 하 목사 당신이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을 했는데 그 이성곤 목사 듣고는 당신 최대강이 알아요? 알지요? 그게 통해서 그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계시록 책이 다 정교 나가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누가 하는 건지. 그리고 이걸 하면요.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 동역자 목사들도 그쪽 하지 말라고 이단이라고 막 싸운다케. 뭐가 이단이었고. 당시 흰말이 뭔지 백말이 뭔지 알아? 당시 수륩바벨 뭔지 아냐고. 꼽장 못한다케. 따지면. 예? 그러니까 언제부터 다시 연하느냐 그걸 아는 사람이 순이요. 다른 전사요. 우리밖에 몰라요. 다니엘 사대왕 12달부터다. 응? 7년의 출발은 한 일의 출발은 12달 후부터다 그 말아요. 응? 그걸 누가 압니까? 비밀인데. 그렇게 마귀가 공격하는 거지. 음으로 양으로 막 괴롭히는 거야. 그렇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지대 논사는 마치는데 걸리면 넘어지거든요. 그럼 걸려 넘어질 거요. 통과할 거요. 그러니까 이사야 8장에 마엘살 하사바스가 이스라엘 두 집에 걸린 돌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돼. 여기서 나간 할머니 최영자 목사 있죠? 그분이 용산 부활체 가가지고, 한 목사님하고 꼭 한번 와버렸겠네, 이렇게. 그래 갔더니, 월간지를 입고 있더래, 강대상에서 월간지, 아름다운 소식을. 그래, 예배 맞추고 이제 식사 시간에 싸움이 붙었어. 응? 막, 볼 때까지 닮아들어서, 한 목사를 공개한대. 이 제대가 일하는데 왜 그거 갔냐고. 그, 싸우고 왔는데, 그래, 그, 최영자 할머니가, 한 목사한테, 나 여기 와보니 시원찮은데, 안전대가 소문나는데, 안전대 좀 알려달라고. 안전대한테 가려고. 그 안전대 어딘지 모르겠대, 자기는. 그래서 내한테 얘기하더라, 그렇게. 최 목사님, 잔소리 말고요. 최대감 목사도 무릎 꿇고 빌고, 그거 들어가세요. 그거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랬다, 그래서 올지도 모르지. 그 상당히 가까운 친구거든요. 그렇게, 1260일을 모르고, 안전대는 예수님 죄를 만났고, 전국에 500명 교회를 모아놓고, 합숙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전도하고, 저거 뚝섬에서, 건대 앞에서. 그 되겠습니까? 그게 200년 전에 미국의 윌리엄 밀레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살인 다 끝내고 희도하고 사니까 기다리고 똑같아.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시력도 모르는데 그 철을 짭니까? 1260일 언제부터 모르는데 어떻게 그 철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앙계단만 쓰지 다른 데 안 쓴다. 그러니까 마귀는 중앙계단 공격하는 거야. 누구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공격하는 거야. 다윗을 죽이려고 창대한 사람이 장인이야, 장인. 사울왕. 또 밑에는 아들놈이 압살롬의 아버지 죽이려고 창을 들고 갔어. 그 얼마나 급했겠는지 신발 신고 가서 또 맨발로 가세요. 맨발로. 그게 슬프다, 아리엘이요. 예? 그러면 구약이 예표인데, 포면적인데 구약에 왕권 받고 왕국 가는 사람이 그렇게 당했다면은 우리도 당해야 될까, 안 당해야 될까? 당해봐. 속이 아파, 속이. 배가 써, 당하면. 예?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어요. 고소하면 나를 치는 사람 행벌 봐도 그냥 안 해, 고소 안 해. 왜? 필경 괴롭히는 하나님 하는데 왜 고소를 해요? 예? 어제 아침 읽었죠? 사울의 종, 시므이가 다윗이 지나갈 때에 돌을 던져요. 이 피 흘린 나쁜 놈, 이 저주받을 다윗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각하, 명령만 내리세요. 내가 건너가서 저는 목을 딱 잘라버릴게요. 그렇단 말이야. 그래,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지금 나쁜 놈, 저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날 욕하는 거야. 하지만은 다윗은 안 그랬어요. 가만히 둬라. 하나님이 시켰다. 하나님이 저걸 통해 나를 저주하라고 시켰다. 근데 내가 실험만 다 받으면은 저거는 목 잘라진 것이다. 그 말아요. 우리를 괴롭힌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닙니다. 우리 재단 바깥에서 재단 안에서 음으로 양으로 나를 욕합니다. 가만히 둬. 필경들을 괴롭히는 방법이니까. 알았어요? 뭐라는 거 봐. 그러니까 여러분도 억울한 소리 듣든지 뭐 누명을 써도 가만히 계셔. 그게 필경 괴롭히는 개똥밭의 보석이야 지금. 수륩바벨을 하나님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짓말 못하거든. 인을 맡겼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베드로가 열쇠 받았죠? 안 버려요. 도망가도 찾아봤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신이에요. 완전한 신이에요. 그러니까로 자 11장에서 지금과 마치 올라갔죠? 그 다음 내려왔어. 14장에서. 왜 내려왔느냐? 올라갈 때는 13장에 오니까 올라갔고 내려올 때는 그놈 잡으러 왔다니까요. 짐승 잡으러. 그럼 12장은 뭐요? 12장은 여자가 강야로 도망가죠. 택민보호인데 큰 이적이요. 세계적인 이적이요. 그런데 여자가 강야에 가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아요. 그 다음 순서는 뭐냐? 15장으로 가요. 15장으로. 12장에서 양육받고 13장 지나가고 그 다음 14장에 아마겟돈 전쟁하려고 시온산의 주님과 13을 같이 왔는데 그래 15장은 이제 종족 백성들이 불바다 될 때에 피난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본문 읽어 말아요. 자 1절 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이거 끝이죠.
이게 셋째하요. 하가 세 개인데 9장에서는 다 5개월이고 13장에서는 42달이고 15장에서는 75일 장을 피하는 길이 15장이에요. 그런데 셋째 하는 16장이 일곱 대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진도가 이것으로 끝난대요. 그럼 이거 지나가야 되죠. 이전에 죽으면 안 돼. 육체 구원은 이 세계 하늘을 다 피해가야 돼요. 2절 또 내가 보니 자 우리 형님 요한이가 봤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과 물은 같이 섞으면 안 됩니다. 불은 물에 가면 죽어요. 그렇죠? 그 소방차들 불 끌 때 뭘로 끕니까? 기름으로 끄요? 물로 끄요? 소방차가 물이잖아. 그런데 이 계시가 이상하잖아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야.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바다라는 건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런데 유리라는 건 유리 투명하잖아요. 저쪽 불이 있는데 불 건너편에 천국이 보여요. 그래서 은혜시대 성가도 유리바다 건너편에 섰는 성도들 그가 또한 유리같이 맑고 맑구나 이렇게 성가 불렀어요. 은혜시대 교회에서 천국을 사모할 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여기 두 사람 나왔죠? 예? 어린 양이 나왔죠? 어린 양 또 누가 나왔어요? 모세 그 모세와 어린 양은 같아요. 그렇게 출애굽 때 모세의 400년 유월절이 예수님 유월절이래요. 예? 그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예, 동서남북을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 너와 너 자손에게. 그런데 창세 15장 언약을 보면은 금방 줄 수가 없고 유월절을 해야 된다. 유월절을 먹어야 그 땅에 갈 수 있다. 유월절.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만 하지 말고요. 내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게끔 보여주세요. 그 보여주지. 그래서 3년짜리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라. 3년이 예수님의 전 3년이요. 그래서 양잡고 소잡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요. 그거 받으면요. 예수가 안 죽어도 돼요. 예?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침부터 제단을 쌓고 제물을 잡아놨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야. 그 아브라함 사람에게 피곤하잖아요. 응? 그래서 졸았어요. 그러게 독수리가 와서 고기를 먹으려고 그래. 그렇게 쫓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해가 떨어질 때 오셨어요. 너 분명히 알아라. 네 양의 피, 소를 잡아서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필요 없고 나는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난 좋아한다 그 말이요. 예? 그래서 시편 40편 6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내 피를 원하신다고 다윗이가 예수를 대신해서 시편을 썼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짐승의 피를 원치 않아 예수 피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히브리 9장 11절에 율법은 짐승의 피는 예수님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피로 성소에 들어갈 때에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단번에 죄가 사해졌다. 그래 율법을 계획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00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가지고 꿈을 꾸게 하고 야곱의 민족이 애굽에 이민을 갑니다.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될 때 예수 대행자 모세가 가서 이집트를 뒤집었고 유월절로 장자가 죽으니 애굽의 바로왕이 손을 들고 나가라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래서 3일 길에 홍해를 건넜다고요. 그게 부활이요. 부활. 그럼 강야에 나와서 하나님 시험을 쳐요. 지금도 시험입니다. 예수 믿고 새 시대 바로 간 게 아니에요. 시험에 통과가 돼야 돼요. 시험에 빠지면 끝장이요.
그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자기 머리를 지키고 입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귀를 지켜야 돼. 왜? 하와의 속에 뱀의 소리도 죽었거든. 지금 뱀이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서 말씀에 굳게 서서 심지가 견고하고 정직하게 나는 죽어도 구의사밖에 없다. 그래 마귀가 안달아요. 그 구의사를 확실히 안 믿으면요. 마귀가 잡아가요. 잡아간다니까요. 마귀는 영이에요. 육신의 팔이 떨리고도 시시대 가면 되지만요. 마귀가 들어오면요. 마귀 따라가야 돼요. 아담하와 같이 육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출애굽 때 갔다 왔고 이사 11장 16절 말씀했지요. 출애굽 때 같이 하겠대. 재림 때도. 그래서 홍해를 건너왔는데 요단강 간 사람은 몇 명이요? 두 명밖에 없어. 그 참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오늘 여기 왔다고 이제 세시대에서 간 게 아닙니다. 이 재단에 사랑이 쏟아지고 목숨 바치고 부인하지 않고 수륩밥에 인 머리돌 다림줄 지대노산 마치나는 그거 안 믿으면요 끝장이에요. 와도 안 돼요. 예? 여러분 예표 때 수백만 명이 수백 명이 수도원 거쳐가서요 7년 동안 다 떨렸어요. 지금 100개가 남았잖아요. 그들은 버린 사람들이에요. 순이 아니에요. 예표예요. 그래도 그들은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못 만납니다. 스가랴 3장에 예표 시대가 있고 순이 있는데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여호수아는 보여. 예표도 보여. 그런데 순이 안 보여. 그래서 예표의 종이 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한절 차이, 한절 차이. 성경 한절을 깨닫지 못해서 흑암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주셨는데 은혜 때 한량 때를 갈라놨거든요. 그 이사야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은혜 때에 내가 네가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상반절 바울이가 성령 받고 깨달아서 바울은 예수 제자입니다. 그런데 장차 너를 보호해서 항만 땅을 기업으로 상속 준다는 말은 성신이 안 갖춰 준 거예요. 같은 한절인데도 하반절은 그 성경이 그래 비밀이에요. 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61장에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어줬지 은혜를 전하러 그쳤다. 책을 다 덮었단 말이에요. 그럼 환난 시대도 예수님이 하다가 남은 거 파통받기로 그래서 새 언약과 새 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이어지는 역사가 예표 시대 있고 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 안 살려주면 죽잖아요. 그럼 야곱을 왜 복중에 택했어요? 같은 뼈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뭘 보고 택했어요? 그건 우리는 모르지요. 하나님의 뜻이죠. 응? 그럼 에서가 하나님 왜 나는 버리고 동생만 택합니까? 불공평하잖아요. 세상에 나와서 뭐 조치발 하든지 뭐 마라톤 하든지 실험을 하든지 뭐 시험을 치든 해야지 그렇게 공평하지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야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 하면 에서가 말 못해. 그렇죠? 여러분 떡을 10개에서 가다가 이렇게 아주 노숙자 배고프상 주는데 멀쩡한 사람 안 주거든. 그러면 나도 줘.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요. 그런 뜻이거든. 하나님을 주고 싶으면 준다 이 말이요. 그래 주고 싶으면 안 준다 이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요. 응? 그 이 지구는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들었죠. 그 누가 통치해? 하나님이 통치하죠. 하나님 주인인데 그 마귀도 들어쓰고 아브람도 들어쓰고 야곱도 들어쓰고 에서도 들어쓰고 공산주의도 들어쓰고 이방 종교도 들어쓰고 마귀도 들어쓰고 야곱도 들어쓰고 예수도 들어쓰고 이 지구가 전쟁터요. 구원의 전쟁터요. 그리고 진리는 하나요. 네?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지요. 그럼 계시록 때 끝을 맺는데 출애굽 때 갔다 했으니 모세 백성이 홍해 건널 때 출애굽기 12장 보면요. 막 춤을 추고 미리암이 좋아서 막 소고 작은 손뽁을 치면서 막 할렐루야 불러놨단 말이요. 근데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모세 비방했어요. 예? 누나가 모세가 장가 가는데 왜 간섭해? 남 가든지 말든지 장가 가든지 안 가든지 왜 간섭하는 거야 지금? 그래도 내 동생이잖아. 응?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동생이 아무데나 장가 가면 가만히 있겠어 말해. 말하겠지? 만약 여러분 남동생이 시커먼 여자 데려다가 결혼하면 그 하락해야 돼 하지 말게 돼.
야, 하지 마, 그러죠? 그렇게, 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네가 왜 비방하느냐? 네가 무슨 권리로? 네가 내 종이나? 모세가 네 종이지. 한 집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가른주다가 예수를 돈으로 보여. 야, 예수를 팔아먹으면 돈 좀 벌겠다. 예, 가른주다는 귀신이 들어가서 돈밖에 안 보여. 돈 벌려던 거, 돈 벌려. 예수 왜 따라하느냐? 돈 벌려는 거. 여러분, 구의사 재단의 교인들은 돈 벌 사람 없습니까? 돈 때문에 오는 사람 없습니까? 그게 가른주다예요, 지금. 예? 가른주다니까. 가른주다는 예수님 젠대를 위해서 재정을 맡다, 재정을. 근데 그 동작 빼먹어, 자꾸. 예수님 몰래,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마리아 집에 신방 가실 때, 마리아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베다니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평생 모았던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300대로는 비싼 옥합을 공중에 날려버렸다고요. 그걸 본 가르치다가 신경질 나가지고 예수님께 원망했어요. 예수님, 그 병을 딱 뚜껑 따고 부을 때 딱 막아가지고 그 나를 넘겨주면은 내가 남대문가 팔아가지고 돈을 쓸 긴데, 아이고, 예수님 경제를 모르시네, 경제를. 이 자식아, 네가 뭘 알아? 이 독사 이 자식아. 이 사탄아, 저주받았어요. 아니, 여자가 예수께 은혜 받고 현금 바치는데, 왜 그걸 간섭하고 바치라 바치지 말라 하느냐, 그 말아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자살했어요. 어디 갔을까요? 영혼이. 지옥 갔지요. 그러면 다윗을 공격하던 사울왕도 장인이지만은 자살했어요. 지옥 갔어요. 요 동강교회 했던 목사 그런데, 사울왕도 천국 갔대. 왜? 초대왕인데, 아무리 죄를 져도 지옥 보내겠냐고. 그 목사도 참 바보 같은 목사야. 그럼 예수 믿고 죄지도 천국 가면 죄가 뭐 필요 있어? 왜 죄를 짓지 말고 야단쳐? 천국 간다면은, 그렇게요,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죠? 한쪽에 보면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모세 때 20세 미만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가나안에 가라. 특혜를 받았어요. 그게 종족이거든요. 미성년자들. 그게 민수기 14장 29절이 있어요. 20세 이상은 안 된다. 두 사람만 나간다. 왜 그런지 가요? 12장에서 모세가 창피당했어요. 가정에서. 그래 14장에서 가나안을 정탐 보냈어요. 12 지파 12명을. 그래 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가나안 일곱 족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인데, 그 열두 사람 다 보았어요. 가니 그 사람들 뭐, 아낙 사람들 키가 크고, 막, 몸이 뚱뚱하고, 우리는 거대니까 메뚜기 같고, 불가능하다. 그래, 열두 명이 갔다 보고를 해요, 모세한테 가서. 우리가 40일 다 돌아봤는데요, 열 명은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약해서 못 갑니다. 이렇게 결과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너 어째 갈 수 있냐? 하나님 우리 편인데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구의사 재단이요? 그럼 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믿어. 열 명이 안 믿어. 두 명은 믿는데. 그래서 두 명만 가고 어른들은 다 죽어라. 그래서 40일만 갈 수 있는 땅을 40년 연기가 됐다고요. 1년이 1일이 1년으로 연기됐어요. 그 40년 동안 홍해 건너온 사람 다 죽었어요. 예? 그 강야에 새로 태어난 사람 20세 미만만 여호수아 갈렙 따라서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이게 새 시대 가는 길이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 아침 어른들요, 애기들요. 어른은 두 중에 나와 있으니까 나오고, 종족 갈렙은 애기들 돼 있대. 어른 되면 안 가요. 못 가, 갈 수 없어. 안 보내죠. 그게 여호수아 갈렙 되든지 아니면 애가 되든지 그렇게 둘 중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세 노래 나왔잖아요. 자,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 똑같아요. 구약은 모세고 신약은 예수란 말이죠. 그럼 계시록이 예수 계시 맞죠? 그 구약은 뭐요? 포면이에요.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왕국은 다윗 왕국인데, 다윗이가 70평생 사명에서 눈물 흘리고 가세요. 눈물만
흘리고 다윗의 생애가 날 때 집에서 쫓겨났잖아. 아버지한테 아들 취급도 못 받고 여덟째 아들인데 산에 양치로 가서 양식이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그래서 다윗을 들어서 훈련을 시켜 곰도 잡고 맨손으로 왜 골리앗 잡기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버림받아서 푸틴 잡기 연습하는 거예요. 야, 푸틴이 겁나는 게 아니에요. 푸틴이 75도 죽었어요. 우리 은빛 십자가 붉은 빛 꺾어졌다니까요. 높이 들자 성산 깃발 오이로의 날림은 양가음이 마주치어 두 증인이 와요. 양력 음력으로 동양서양에서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이 예언선대 정해졌어요. 그러게 고난받을 때 고난받아야 돼.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냉갈입니다. 냉갈에는 불탄 수치요. 그럼 장작으로도 고기 구울 수 있어요. 근데 연기가 나잖아. 그 장작을 불에 타서 불 끈 다음에 남은 수치 이제 연기가 안 나고 열이 좋고 사람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가면 숯가마가 많아. 큰 장작 참나무를 잘라다가 굴 속에 집으로 불 붙여. 그럼 한 2, 3일 타면요. 연기는 다 빠져나가고 숯만 남았어. 그 수치 참숯 타면서 비싸게 팔아먹어. 그럼 하나님도 우리하고 영원히 같이 살려면요. 야, 네 몸에 선악까지 있어 안 되니까 냉갈에 만든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너를 괴롭힐 때 끝까지 참어. 그러면 너와,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예수만 남을 것이야. 우리가 3일 반 죽는 것도 선악가 때문에 그래서 1차 부활에 예수와 똑같이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노래 어린 양 노래가 이 비밀이요. 구원의 비밀.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 나왔던 어른들은 좋다고 이제 해방받았다 하는데 강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밖에 없어. 만나 물 두 가지밖에 없어. 그거 먹고 못 산다는 거죠. 그게 왜 못 사느냐. 선악가가 속에서 자꾸 도로 이렇게 뭐 수박도 여다고 참외도 부추도 마늘도 고기도 자꾸 여달라는 거야. 없으니까 못 내주니까 가자 얻으러 애급으로. 그래서 모세 사촌 고라당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요. 먼데 사람이 그렇게 해도 하지 말라 해야 되는데 원수가 집안이 있다니까요. 가까이에서 모세를 악평하는 거예요. 모세야 사기치지 마. 가나안이 어디 있는데 가나안 간다는 거야. 저 보여줘 봐. 그래서 12명이 보고 와서는 그게 가나안이냐? 대지기 꽉 찼던데. 그래서 못 간다고 원망 불평하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있어서 야 참 땅 좋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받던 땅인데 저것들은 우리 밥이야 했어요. 그 오늘 공산당이 우리 밥이죠? 밥이요? 확실해요? 망했어요? 아 75년도 망했잖아요. 우리 재단의 핵심이 용 잡는 재단인데 70년 회복 아닙니까? 우리 유다가 스가랴 1장에 이사 7장에 65년 회복 아닙니까? 유다의 회복. 그게 우리나라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나라는 공산당에 따라가지고 오늘 문 총리가 이제 국회에 올라갔어요. 청문회 들어갔다고 그러면 얼마나 매를 맞고 나올지 모르겠어. 근데 여당도 자꾸 반대하고 서청원이도 반대하고 일찌감치 그만두라고. 그 하나님 뜻도 모르는 것들이 문장 뭐 잘못해서 우리 한국 역사가 하나님 뜻이라는 그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럼 누구 뜻이야? 마귀 뜻이야?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 되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푸틴 보고 야 이 한국의 정신도 다 네 새끼니 네가 잡아먹어. 그래서 시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라크 전쟁 난 거 아시죠? 예? 오바마가 군인을 보내겠대 지키기 위해서. 그게 중동전쟁이에요 지금. 예? 힘이 가까웠어요. 김정은이가 지금 어제 누선하잖아요. 잠수함이라 가가지고 잠수함 막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고 묻고 시찰하고 있어. 왜? 전쟁한다는 거죠. 그럼 전쟁하면 못 할 거예요. 이 재단을 걸머쥐고 갈 거예요? 버릴 거예요? 예? 버려? 버리면 두 사람만 남지. 버린 사람 가고. 그렇게도 모세의 때를 자신 봐. 구약 출애굽기를 어떻게 됐는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또 레위기는 제사는 이렇게 드린다.
레위 지파만 제사를 하지 다른 사람 못한다. 그 구약이 우리 율법인데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엄한 죄를 예수가 다 걸머지고 내가 유월절 양이지, 내가 성령을 보내주지, 내가 아버지 책으로 심판하지, 3대 절기. 그래서 우리 재단은 마지막 절기 초막절을 재단의 사명인데 앞으로 될 말씀을 다 읽고 있고 다 듣고 깨닫고 또 성경대로 멸시받고 욕먹고 버림 잠깐 버림당해요. 사람이 가장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요 정말 참게 흔듭니다. 예?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믿어줄 때 그 배신이거든요. 배신감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야 네 할 일 해. 나도 네 할 일이 바빠. 빨리 입 맞추고 가서 자살해 죽으라고. 나는 십자가지로 가야 돼. 그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쓰러 갚겠어요. 예? 주님 가신 십자가 길이 사랑 제자가 버려서 율법이 버려서 하나님이 버려서 혼자 걸머지고 개세마네로 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무도 알아듣질 못해요. 예수를 제자들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도 주님은 혼자 갔어요. 겟세마네 울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십자가를 내게 맡깁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아버지가 안 된대. 네가 죽어야 된대. 그래서 유월절 양입니다. 그 우리가 초막절에 열매 들리면요 주님 가신 길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기록한 대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잘 조사해서 내가 오늘까지 기록한 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검사하고 잘못하면 고치고 시온산에 같이 만나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록된 대로 가야 시온산에 갈 수 있는 천년명이 된다고요. 그래서 모세 노래 어린 양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종족 백성이요.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귀하시다. 크고 귀한 것은 사람 모른다. 마귀는 비밀을 모릅니다. 그 짐승은 비밀이 따로 있어요. 짐승이 666이. 하나님 비밀은 새 언약 새 일이에요. 만국의 왕이시요. 만국의 왕이 누구요? 만국, 만대, 어떤 사본에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게 성경 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 성전 밖에는 방마당이고 예수가 성전이니 성전 안에서 청량을 받아야 예수 신부가 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이 성경은 의로운 일인데 감춰졌어요. 사람들 몰라요. 근데 시대 대표는 알아요. 베드로는 알아요. 천국복음 바울도 알아요. 근데 사도요한은 계시로 받아놓고 죽었으니 몰라요. 그게 이내자 목사님이 해석받고 알았어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길만 가야 돼요. 그래서 왕도 백성도 예수가 함께 해야 되지. 예수가 함께 안 하면요 마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마귀 두 집이요. 응? 그래서 북방은 마귀 집 동방은 하나님 집 하더라. 5절 또 2일 후에 자 유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 새 노래를 종족 백성들이 2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요한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본부교회 사장에서 하늘 본부교회를 다시 보여줘요. 그게 하늘의 약속이 언약궤가 법궤가 율법이 다 성취됐다. 그게 문을 열어놓고 보라는 거예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자 일곱 나팔 가진 천사 있죠? 재앙 내린 천사 그것에 따라서 결론이 자 핵심이 본론이 일곱 나팔, 결론이 일곱 대접,
그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 가슴에 금띠는 예수님 모양인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네 생물이라거든요.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진노지요. 진노의 포도주, 저주, 그렇게 이 땅에 살 수 있나 못 사나 자기 순종했나 순종 안 했나 따라서 상벌이 결제되잖아요. 그래서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금대접이죠. 금 5장 8절에 금향로가 있죠. 성도의 기도래요. 금 8장 3절에 다른 천사가 금향로 기도를 올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쏟아부어요. 그 금향로 아벨의 기도부터 순교자 기도 우리 세일성가 부르는 기도가 올라가면은 금향도가 쏟아지면은 누가 박살나느냐? 나팔지향 이런 공산주의 그리스인지 이방종교 또 대접받아 죽을 사람들 이게 보응이요. 그 네가 남을 죽였지 칼로 공산당아 네가 죽어라. 그래서 16장에 대접이 나팔 따라가면 부는 거요. 첫째 나팔이 첫째 대접, 두째 나팔이 두째 대접 이렇게 순서가 맞아요. 그러면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어 연기는 재앙, 진노.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가 보좌를 보니 막 하늘 보좌에 기둥이 막 흔들리고 연기가 꽉 찼어요. 재앙이. 그래서 하루다 나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자기를 봤어요. 죄가 꽉 찼어. 원죄, 자범죄. 그래서 내 입이 부정한데요. 고백했어요. 사람 몸의 죄는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0편 15편에 성산에 가려면 입이 깨끗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입으로 말 잘못하면 이제 안 보낸대. 성산 안 보낸대. 그 야고보 5장에 4장에 너희는 입에 자갈을 물려 함부로 보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마귀한테 쏙 닫고 혀마가 보는 대로 말했잖아. 먹음직 부함직. 그 먹으면 죽는데 왜 선악과가 그게 먹음직스럽냐 그 말이요. 그 뱀에 미혹받으면 사람이 변화된다니까요. 막걸리 먹으면 입에 뭔 냄새 나요? 한번 먹어봐. 냄새 나나 나나. 그 감주 먹으면 감주 냄새 나지. 그 성경 먹으면 성경 나오고 귀신 들리면 귀신 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연기가 차서 지금 예수님이 진노 심판한다고요. 하늘에 가니 아버지 책을 넘겨줘. 그 책이 심판의 책이요. 그 일곱인 봉에 있어요. 일곱 나팔이 있어요. 일곱 대접이 있어요. 그러면 세실에 가는 거요. 이거 통과되면은. 그래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수 못 만난다. 대접을 다 쏟아서 악을 제해야 선만 남는다. 이게 이사야 7장 15절입니다. 자, 예수가 유대 나라 원수 아람 에브라임 없애지는 징조로 천여 몸에 태어났는데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그 임마누엘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면은 뭘 먹어준대요? 버터와 꿀을 준다.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율법, 시편, 예언서, 그다음 오셔서 이룬 것이 마태복음까지, 마태복음에서 유다서까지 3년 이룬 거, 그 다음에 계시록은 재림 때 될 여호와의 책, 동방의 다른 천사인, 천상년 반 역사. 너무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6장은 셋째 한데 이 하를 피하는 사람은 15장 돌아야 되고 그러면 하에 떨지 사람은 17장, 18장, 19장 가서 주님 앞에 산초로 불못에 들어가야 돼. 이 지도자들, 그리스인지 짐승 국가들, 푸틴이 산초로 불못 간다고요. 산초로 천년 죽지도 않고 천년 동안 지옥 갔다가 응? 용과 같이 그 다음에 천년 끝에 다시 나왔다가 아마겟돈 아니 천년시대 말기에 또 종족이 또 부패되면은 미혹을 시켜봐야 돼. 그래서 미혹시키는 일곱 머리 열불 용이 활동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죽이는 역사이기 때문에 왜 아담을 죽였느냐?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럼 지금 계시록에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라 했잖아요.
그건 안 지킨다고 말이요. 안 지켜. 읽고 들었는데 안 지켜. 그게 죽는 거지요. 그만치 봅시다. 9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오늘 여기 나타나서 세계 민족 구원하는 크신 역사 이뤄지길 바라고 원하는 나의 기도 나의 간구 주님께서 들으시사 강건 역사 날이시여 크고도 강하게 역사하심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비밀 이 땅 위에 나타나서 잠든 영혼 깨우치어 말세 복음 전파되기 바라고 원하는 나의 기도 나의 간구 주님께서 들으시사 강건 역사 날이시여 크고도 강하게 역사하심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이 장막에 날이시여 이 민족을 환란에서 살려주는 역사되기 바라고 원하는 나의 기도 나의 간구 주님께서 들으시사 강건 역사 날이시여 크고도 강하게 역사하심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보호 이 나라에 임하시어 모든 예언 이뤄지어 안식세계 이뤄지길 바라고 원하는 나의 기도 나의 간구 주님께서 들으시사 강건 역사 날이시여 크고도 강하게 역사하심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만대를 정하셨고 변치 않고 이루시나이다. 복중에 야곱을 택하여 복주시고 에서는 버리고 지금도 은혜로 택한 자는 영원 구원을 받았고 불태우 자는 지옥에 가고 이스라엘 중에 바닷가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 14만 4천은 육체 구원 땅에 상속을 받지만은 그 외에는 다 지하여 버림을 당하나이다. 이제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의 제단 이사야 19장 19절 압박받는 제단 부르짖는 제단 한 구원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셋을 복박하는 여호와의 제단 제림의 주님 오실 때에 제림의 주를 소개시키고 영접시키는 엘리야의 제단 복된 제단 세워졌지만은 붉은 용이 666사상으로 공격하여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고 마귀를 따라서 일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 심지가 견고하고 정직하고 주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해산수부터 하는 자만 포도주 먹고 변화 받고 사망 영혼이 없어서 세실의 왕권을 누리게 되겠나이다. 이 길만 갈 수 있도록끔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몸을 조심하고 눈을 조심하고 귀를 조심하고 입을 조심해서 진리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진리의 용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